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겨울에 중고차 사는 거 아니라는데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랜저 HG 오늘 이 차량 주행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차 사는 거 아니라는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제가 좀 물어보죠. 차값 많이 떨어진다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신형급들 차량 출고된 지 뭐 1, 2년 된 차량들은 가격이 하락이 되죠. 왜? 또 그 위에 신형들이 계속 나오니까. 출고된 지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근데 이제 4년 지난 차량들, 오늘 차량은 2011년형 이제 11년 지났어. 이런 차량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연간가 뭐 한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게 막 뭐 100만원 200만원씩 떨어지지 않습니다. 1, 2월 됐다고 해서. 그럼 저 뭐 한두 달 기다렸다 다 사는 게 낫겠죠. 그렇게 안 떨어지고 진짜 티 안 나게 뭐 20, 30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연말 돼야 이제 한 100에서 150 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죠. 겨울에 차값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연식 좀 오래된 차량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더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따로 있어요. 겨울에 차 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겨울이 가장 악조건이에요. 차량 컨디션이 떨어지는, 뭐 여름 아무리 더워도 크게 차량 컨디션이 떨어지진 않는데 겨울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차량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차량 상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시기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계절은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이 제일 악조건이라 뭐 엔진 미션 상태, 특히 하체 상태 체크가 매우 쉽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확연한 증상과 이 소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옵션 작동 테스트 무조건 해보세요. 간혹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추운 날 상태가 왜 이래? 그런 건 체크를 하셔서 이 차가 그것만 안 되는데 다른 장점이 많다, 해당되는 옵션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거 따져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11년형 그랜저 HG 노블입니다. 노블이라 옵션이 많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5만 2천 키로,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판매하는 가격 820만원. 자, 스펙 가격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잠깐 주행해봤지만 운전석 로우다이 로우암은 확실히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소음과 그 유격, 그리고 이제 하부 부싱들 소음은 이제 요철 구간 넘어갈 때 간헐적으로 났다 안 났다 해요. 이제 곧 요철 구간 도착합니다. 자, 요철 구간 도착. 소음이 나나 한번 느껴보세요. 살짝 난다. 자, 두 번째 때는 가속 좀 더 밟아볼게요. 오케이, 확실하게 나죠 소음이. 자, 감속하면서 감속할 때는 좀 안 나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속도로 넘어보셔야 돼요. 세게 넘을 때 나는 차가 있고 또 천천히 넘을 때 소리가 날 때가 있고 하니까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유철 구간을 넘어본다. 그리고 옵션 작동 테스트 눌러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보세요. 차를 잘 모르셔도 외판 상태, 실내 상태, 옵션 작동 테스트 해보시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차를 잘 몰라도 시운전을 통한 엔진 미션, 하체 상태 이 증상이 크지 않을 때는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런 겨울철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루프, 윈도우는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좀 시동 걸어놓고 열이 받았을 때 작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상 작동 되던 것들도 얼어있을 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태가 왜 이래? 이렇게 작동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선루프가 겨울철에 오작동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센터를 가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수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션 작동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수리 비용이 만약에 발생되면 또 비쌀 수도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일반 선루프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히터 사용은 무조건 해보실 테고 겨울철에 에어컨 테스트도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여름 다가올 때 에어컨 작동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수리비로 지출이 되니까. 자, 그럼 차량장으로 이동해서 차량 외관 실내 옵션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이 녀석입니다. 그랜저 HG 100마. 100마의 파손 브라운 시트 갖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판 상태는 잠시 훑어봤지만 깔끔하다. 근데 휠기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앞쪽 휠기스 이 정도인데요. 뒤쪽 저기 반대쪽은 더 많더라고요. 자,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아쉽지만 20%. 자, 그리고 측면부 상태도 깔끔하다. 이쪽 휠은 깔끔하네요. 뒤타이어 트레드 50%. 오케이. 테일 램프, 트렁크, 범퍼 하단 부분도 매우 깔끔하다. 자, 리어 측면부도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 와, 이쪽 휠기스가 장난 아니네. 뒤타이어 트레드 50%. 자, 오늘 차량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 엔진 미션 성능 우수했다. 그리고 휠기스들이 많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20%. 자, 오늘 차량 외판 상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외판 상태 체크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실내 내장재는 브라운. 그리고 노블이라 요 이제 수동 프라이버시 커튼이 들어간다. 브라운 내장재 시트. 에어백은 빵빵합니다. 아주. 후석에서 오디오 미디어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열선 시트 두 개, 후석 송풍도 두 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어백도 여기. 커튼 에어백, 측면 에어백 아주 빵빵하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브라운 시트, 브라운 내장재, 후석, 수동 커튼 들어갑니다. 천장 내장재 상태도 깔끔하다. 자, 조수석으로 이동. 자, 조수석 시트도 매우 깔끔하다. 자, 대시보드 상태, 센터 패시아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도어, 윈도우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그리고 여기 이제 기스, 손톱에 의한 기스가 제법 많네. 자, 요쪽 이 왼쪽 바깥쪽이 해짐이 많이 발생돼요. 차량들 보면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액티브 에코 스위치, 전방 센서 TCS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당연히 오토 라이트 들어간다. 자, 탑승.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있습니다. 시동 경쾌하게 잘 걸리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진짜 우수했어요. 자, 주행 거리 15만 2000km. 이제 가죽 핸들, 현대 기아애들이 여기에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벗겨졌어. 자, 송풍구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매우 깔끔하면서 송풍구는 6구 확인되고요. 이제 가운데 메인 디스플레이 DMB 뭐 미디어 오디오 디스플레이 이렇게 볼륨 조절 잘 되고. 자, 에어컨 아까 안 틀어봤거든요. 에어컨 무조건 작동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워. 에어컨 잘 나옵니다. 겨울철에는 당연히 찬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겨울철에 에어컨 작동 테스트 방법은 찬바람 그 이상인, 이 정도면 손 얼겠는데? 이 정도 냉기가 느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냉풍 열선 시트 좌우, 주차 센서, 후석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요. 옵션이 아주 좋다. 자, 이런 옵션 작동 테스트 다 해보시면 되겠죠? 열선은 아까 해봤고, 냉풍, 오케이. 오토 홀드. 자,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끼익 하면서 이제 작동 소음 나면서 브레이크 잠등 되죠. 자, 이런 거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핸들 리모컨 작동 테스트들 해보시면 되고요. 핸들 열선 잘 나오고. 자, 이 차의 미비한 점,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건 수리 안 하면 판매가 안 되니까 수리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 운전석 로우다이 유격과 소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미비한 점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운전석 로우다이 수리 해놓겠습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외판 상태, 실내 상태, 옵션 작동 상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쉽습니다. 이제 이런 겨울철 영하 뭐 3도, 5도 이상 또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졌을 때는 컨디션이 떨어진 차량들은 확실한 증상을 나타내니 쉬운 점 무조건 해보셔서 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 후 괜찮다 판단되셔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센터 점검을 요청해서 더 세부적인 상태를 고지받고 구입 결정하시면 중고차 어디서 구입하셔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참고 및 차량을 좀 중고차 시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 주소창에 유일모터스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수도권 실매물 10만대 중 가성비 좋은 차량 2만대 간추려 두었습니다.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속여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